안녕하세요. 오아시스 SQ 사이너스 가이드 편 진행을 맡게 된 형제치과 고수현 원장, 서울 스마트 치과 오희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희 둘 다 덴티스트에서 처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어떠세요? 재밌는데요? 아, 그래요? 벌써부터? 저는 좀 어색하네요.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릴 SQ 사이너스 가이드의 이제 개발자이신 서상진 원장님이 이제 추천으로 저희가 여기에 오게 되었거든요. 오늘 촬영 때문에 서귀포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신 만큼 솔직한 리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의 신제품인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죠.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는 SQ 가이드 키트를 이용하여 사이너스 수술을 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는 이니셜 드릴 4종, 사이너스 가이드 드릴 8종, 스타퍼 7종, 그리고 티타늄 브러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니셜 드릴은 숏드릴과 롱드릴 2종으로 직경은 각 2.2와 3.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니셜 드릴은 린더만 드릴 형태로 어떠한 본 상태에도 미끌림 없이 드릴링이 가능해 보다 정확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특히 발치와 즉시 식립 케이스에 적용이 용이합니다. SQ 사이너스 가이드 드릴은 길이 16mm의 숏드릴과 20mm의 롱드릴로 구분되며 직경은 각 2.8, 3.1, 3.6, 4.1 총 8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타퍼는 1mm 단위로 0mm부터 6mm까지 구성되어 있어 술자의 편의와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티타늄 브러쉬는 키트에 처음 추가된 나이타이 핸드 브러쉬로 드릴링 시 발생 가능한 본칩을 제거해 절삭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얻은 자가골은 GBR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이드를 장착한 후 SQ 가이드 키트에 있는 티슈 펀치를 사용하여 치은을 제거하고 플랫터너 드릴을 사용하여 본을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니셜 드릴로 드릴링을 합니다. 상악동 1mm 하반까지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해 드릴 시퀀스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SQ 사이너스 가이드 드릴을 사용하여 상악동까지 드릴링을 진행합니다. 사이너스까지 드릴링이 잘 되었는지 뎁스 게이지에 스타퍼를 장착해 확인합니다. 이후 본 캐리어를 이용하여 드릴링된 홀에 본을 추가하고 앞서 사용한 드릴과 같은 드릴에 스타퍼를 1mm씩 줄여나가며 필요한 높이까지 상악동을 거상합니다. SQ 사이너스 가이드 드릴은 역방향으로 드릴링해 상악동 점막 파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이드 드릴에 낀 본칩은 티타늄 브러쉬를 통해 제거하여 절삭력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SQ 가이드 키트의 스텝 드릴을 이용하여 최종 드릴링을 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면 수술이 완료됩니다. 자, 고수현 원장님께서는 대부분의 임플란트를 가이드로 식립하고 계시죠? 네, 이제는 가이드 없으면 수술이 안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장님은 사이너스 기존에 수술할 때는 어떻게 주로 오셨어요? 가이드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내 O사에 이제 카스키트, 이제 수압 거상으로 해서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약간 술자의 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네. 수압이 거상될 때, 이제 뼈가 이식이 될 때 그 모양이 네.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게 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막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라테럴 막 열 때도 있고 항상 이제 안정적이지 않은 느낌을 가지면서 수술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덴티스의 사이너스 키트를 사용을 해봤는데 네. 사용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사용해보니까 본이 올라가는 것도 훨씬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믿을 수 있으니까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보다 이제 결과적으로도 기분도 좋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이제 가이드를 빼지 않고 뼈이식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이드 수술에 정말 적합한 키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덴티스 키트
가이드 키트를 만드셨던 서상진 원장님께서 네. 개발을 하신 거라 그런지 네. 확실히 가이드 수술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개발을 하셨다는 게 네.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은 뭐 D사나 O사의 제품을 쓸 때 사실 수압 버상을 할 때 가이드가 끼워져 있는 채로 수압 버상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꼭 가이드를 한번 빼고 네. 그리고 나서 수압 버상을 하고 이렇게 좀 네, 번거로운 과정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이드를 빼지 않고 그 프로토콜대로 이제 뼈를 넣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증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를 이용한 증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26번에 루트 레스트가 남아있고요. 자, 파노라마를 보시면 잔존골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4mm 정도. 그리고 이제 가장 조금 수술할 때 걱정됐던 점, 저기 점막 부분이 좀 많이 부어있어서 저런 경우에 수압 버상으로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랬고, 자, CT를 보시면 저 부분이 점막이 굉장히 많이 부어있어서 사실은 이비인후과에 리퍼를 해야 되나? 아니면 레터럴로 열어서 다이렉트로 제거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까?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케이스인데요. 자, 저희 이제 가이드 수술을 위해서 구강 스캔을 하고 CT 촬영을 하였고요. 자, 이제 저희는 이제 3Shape사의 임플란트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가이드 수술을 디자인하겠습니다. 잔존 치아를 발치를 했고요. 교합 평면을 맞춰서 크라운을 미리 좀 디자인을 해보고요. 임플란트를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디자인할 때 사실 제일 여기서 신경 써야 할 거는 사이너스 수술이기 때문에 상악골의 하염까지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는지를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가이드를 디자인하였고요. 옵셋은 10.5mm로 설정을 했습니다. 덴티스 가이드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옵셋을 저희가 숫자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사회 같은 경우는 옵셋이 10.5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맞아요. 구치부의 구개량, 네. 개구량이 확보가 안 될 때 사실 굉장히 좀 난감했던 경우가 네. 있거든요. 10.5mm로 설정을 했고 슬리브 상부에서 사이너스의 하향까지의 길이를 설정하였을 때 대략 14.5mm 정도가 25번, 26번에서 그렇게 측정이 되었거든요. 이제 그것에 맞춰서 이제 드릴 프로토콜을 이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이니셜 드릴이 있고 사이너스 드릴이 있으면 15mm, 16mm 그리고 이제 긴 드릴은 19mm, 20mm 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 해보시네요. 아주 방금 컨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4mm가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니셜 드릴은 13mm를 타겟으로 일단 드릴링을 하고 사이너스 드릴은 14mm 정도. 그 이후에 하나 큰 직경으로 해서 사이너스 드릴로 이제 슬리브의 스타퍼를 1mm씩 줄여가면서 조심스럽게 확장을 해나가는데요. 사이너스 키트, 덴티스 사이너스 키트의 특징이라고 하면 0mm일 때도 0mm 스타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너스 드릴의 디자인을 보면 스타퍼가 상부에 잘 잡히도록 그러니까 노치 같은 게 좀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0mm일 때도 0mm 스타퍼를 쓰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깜빡하고 드릴링 했다가 훅 찢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mm, 1mm, 그리고 0mm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상악동의 하염까지 이제 접근됐다는 게 이제 확신이 들면 이제 그때는 이제 뼈 이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덴티스 사이너스 키트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기존에 이제 따로 뭐 예전에는 뭐 핀셋을 쓰던가 아니면 이제 실린더형 실린지 형태의 본을 썼었는데
본 캐리어를 따로 또 이제 구비해 주셔가지고 본 캐리어로 가이드 제거 없이 슬립 위에서 바로 이제 해당 부위에 본을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이너스 드릴이 있어서 40N에 50RPM으로 역방향으로 돌려서 천천히 이제 뼈를 주입하고 조금씩 조금씩 밀어넣는 드릴이 리머의 어떤 역할을 해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뼈가 좀 쌓아 올라가는 네. 네,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나 본 캐리어 안 줬는데? 난 내가 샀어. 원래 따로 샀고. 아니 난 줬다 그래서 나 서운해가지고. 지금 누군 주고 누군 안 줬다 그래. 자 25번, 26번에 루트 레스트를 이제 발거했고요. 그리고 가이드를 장착한 모습인데 굉장히 핏이 좋은 모습이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5mm 이니셜 드릴에 2mm 스타퍼를 끼워서 드릴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이제 16mm 사이너스 드릴에 2mm 스타퍼를 꽂아서 드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했던 픽스처의 직경이 4mm, 4.5mm였기 때문에 그리고 골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드릴링하는 과정에서 너무 큰 직경은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삼합동의 하향까지 접근을 조심스럽게 하고 골 이식을 하는 거에 이제 집중을 좀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2mm, 1mm, 0mm 스타퍼까지 꽂았고요. 저는 본 캐리어를 사실 쓰지는 않았고 슬리브에 바로 저렇게 예, 접근해서 뼈를 집어넣고 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밀어넣었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본 캐리어를 썼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시도해봤었는데요. 결과가 뭐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 후 결과하고요. 자, 파노라마를 보시면 패스는 아주 마음에 들게 식립이 되었고 파노라마 상에서 보면은 골 이식이 굉장히 예쁘게 잘 된 모습이죠. CT를 보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25번인데요. 픽스처 주변으로 아주 두툼하게 뼈가 잘 들어가 있어요. 26번도 마찬가지로 골 이식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하게 덴티스트 사이너스 키트를 써오고 있고요. 자 이제 고수현 원장님의 다른 케이스를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잔존골이 굉장히 얇으신 환자분이었거든요. 와, 저 정도면 네. 레터럴 쪽으로 네. 결정을 해도 전혀 네, 무리가 맞습니다. 없을 정도의 잔존골인데요. 해서 네. 라테랄을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덴티스 사이너스 SQ 사이너스 키트의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래 충분히 이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케이스 역시 시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골이 굉장히 얇았고요. 그래서 사실 드릴링도 이니셜 드릴링 하고 거의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이제 전진하는 수준의 드릴링이 필요할 정도로 치조골 두께가 한 1mm 정도 남짓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고 결과를 보았을 때는 이제 픽스처 주변으로 골이 굉장히 예쁘게 차오르는 걸 봤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믿고 써도 괜찮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 결과가 너무 좋은데? 네, 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1mm인데 네. 레터럴을 열지 않고 네. 크레스탈로 저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환자분도 훨씬 네. 편해하실 거고 네. 부담이 사실 네, 네. 맞습니다. 술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네.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네. 네. 역시 덴티스 사이너스 키트가 짱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상부 이제 상악동 하연이 경사가 굉장히 심한 케이스였거든요. 이때는 이제 SQ 사이너스 키트를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드릴링해서 저 상부까지 드릴링 후 이제 골이식을 하자고 계획했던 케이스입니다. 아 맞습니다. 저렇게 상악동 하연에 경사가 많이 져 있으면 기존에 저희가 수압 거상으로 했을 경우에 네. 굉장히 결과가 좀 좋지 않았었던 네, 경험이 좀 있어서 네.
좀 우려가 됐었는데 이제 압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한쪽만 불룩해지는 경우도 있고 픽스처 이제 상부에까지 골이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이번 결과 역시 이미 뭐 충분히 사실 점막이 부어있는 상태인 케이스였지만 안정적인 결과를 얻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저렇게 점막도 부어있고 상악동에서도 저렇게 경사가 지어있는데 결과가 진짜 안정적이네요. 네. 이때 이제 옆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상부골이 평탄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는 실제로 우리가 상악동에 이제 드릴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깊이까지 드릴링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미리 SQ 가이드 키트의 본 플래팅을 드릴을 이용해서 상부를 사전에 평탄하게 해주면 드릴링 전진도 쉽고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힐링을 이제 체결할 때도 상부 뼈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힐링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전에 이제 최용관 원장님께서 오아시스에서 소개시켜 주신 덴티스 본 프로파일 키트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본 프로파일 키트도 많이 쓰세요. 아, 본 프로파일러 이게 진짜 네, 명물인데요. 와. 이거 정말 좋더라고요. 네. 픽스처 3부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원하는 힐링 사이즈에 맞게 뼈가 삭제가 돼주니까 나중에 이제 뭐 보철이 올라간다거나 어바트먼트를 장착하고 했을 때 전혀 뭐 간섭 없이 깨끗하게 그 이후 과정이 진행이 돼서 전 두 개 썼습니다. 저 두 개 있습니다. 그 덴티스 오아시스 채널을 보면서 저희도 이제 얻게 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고소연 원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제일 어색하진 않았죠? 아, 괜찮았어요.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원장님 어떠세요? 아,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아, 네. 주변에 이제 원장님께서 저희를 보고 덴티스의 듀스가 되어라 아니다, 뭐 마리오와 루이지가 되어라 서수남 하청. 네, 어떤 어르신은 이제 서수남과 하청일이 아니냐.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같이 이제 디지털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고수연 원장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좀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덴티스의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오아시스 다음 편도 저 역시 많이 기대하고 있고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